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겸스토랑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안녕. 오늘은 뭐예요? 오늘의 컨텐츠? 네. 아, 인사했잖아요. 안녕. 안녕. 너 너무 더한데 나이 많아. 국물 대 볶음. 뭐가 맛있을까? 국물 볶음이면 볶음이 난 더 좋은데? 볶음 느낌상? 나는 그럼 볶음을 먹어야겠어. 왜? 너가 볶음 좋아하니까. 자기의 취향과 상관없이. 자, 오늘 게임은 무엇이 바뀌었을까? 이 5분 동안 바뀐 점을 만들어내야 돼요. 예를 들어 다른 말을 바꾼다든지 눈썹을 하나 더 밀어버린다든지. 눈썹을 왜 밀어요? 앞니를 하나 뽑는다든지 검은색 동자의 먹물을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뀐 상태로 왔을 때 이해돼요 지금? 됐는데 할 게 없는데? 바꿀 거 있어? 네가 바꾼다면 할 거 있어 너? 뭐 없진 않지. 그래? 난 막 한 개가 안 떠오르네. 그러면 내가 바꿀게. 그래. 너 바꿀게 헷갈린다 그러니까. 그래. 바꿔볼게요. 그럴 거 같은데. 옷을 갖고 해볼까? 그래. 바꿔 옷은? 최대한 손 안 대는 걸로. 눈 하나 그리면 안 돼. 눈 좀 그려주세요. 그건 페이크고 진짜 바뀐 거예요. 진짜 바뀐 건 티셔츠. 한 몇 분 동안? 자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몇 분 동안 할 거예요? 자, 1분이고 레이더 발동 시켜주세요. 레이더 발동 안 시킬게요. 옷 거꾸로 입었어요. 티 혹시 티 안 난다며 당신이. 아니 멈춰 거기 그 마이크에다 어떻게 못 담았는데 하얀색으로 봐. 아니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멍청이라니. 제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아, 보자마자 개웃기네. 그럼 저는 볶은 거 먹을래요. 아 내가 볶은 먹고 싶은데. 그래 그럼 저는 국물 있는 거 먹을게요. 웬일이죠. 사실 별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볶음. 저는 국물.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전형적인 컵라면인데요. 볶음면을 국물로 만들었고 네. 국물면을 아. 볶음면으로 저희가 아 이게 훨씬 맛있겠네. 군대에서 이렇게 먹잖아. 오, 맞아. 이건 조리하는 게 없어. 이렇게 이렇게 누가 먹어. 인스타 다 스파게티를 누가 이렇게 먹냐고요. 국물 만들어서 맛없겠다. 아씨 몰랐어. 그럼 몰랐겠죠. 근데 또 의외로 맛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맛이냐면 케첩에 물 섞어서 면사리 먹는 느낌. 이거는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아우 짜! 너무 퍽퍽해. 면이 좀 떡 같아요. 맛있을 수도 있겠다. 어우 너무 싱거워. 맵긴 매운데 싱거워. 어떻게 그래? 싱거운데 매울 수가 있나? 응. 쉬운 것과 매운 게 따로 놀아. 이거는 라면 복탕. 라면 복탕. 그냥 라면 비주얼이다. 아 매워. 아 매워. 볶음면? 저건 맛있을 것 같아. 아 저건 맛있어. 맛있네. 이게 원래 약간 싱겁잖아요. 튀김 우동이 간이 딱 맞는데? 식용유를 좀 넣고 볶아주니 너무 퍽퍽하다. 어우 맛대가리가 너무 없는데 저거? 미역국 볶음면입니다.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일반 볶음면 만드는 그쵸 만드는 방식을 따라하는 거죠. 맛있을 것 같아. 이게 제일 맛있다. 완전 김미역씨야. 완전히 맛이 김미역이야? 김미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짬뽕 대 볶음 짬뽕입니다. 오! 통상적이네! 이거는 국물 있는 짬뽕을 짬뽕을 만든 거고요. 국물 없는 볶음 짬뽕을 국물 있는 짬뽕 반대로 조리를 했어요. 이거 신기하다. 근데 맛은 국물 있는 짬뽕 맛이 나요, 딱. 볶음 짬뽕인데 국물 맛이 나. 엄청 짜. 나도 짜. 볶음 짬뽕 자체가 약간 걸쭉하게 와요. 이미 짭짤하게 왔는데 국물이 또 들어간 것 같아. 맛은 있다. 이거 밥에 비벼먹으면 존나리 맛있겠다. 이거 봐. 면이 볶음면 면이야. 아 매워. 너무 매운데 이거? 아 너무 호들갑 맞아. 만들갑 맞아. 아직 떠내야지. 먹어봐. 숨도 안 쉴게. 먹어봐. 너가 매운 걸 못 먹어서 그래. 아! 내 피땀 눈물이 든 거야. 와 진짜 하나도 안 먹어. 맵기만 한데 이 정도 아니야. 너무 오바가 심해. 그럼 이거를 정도? 먹어보세요. 이거 먹어보세요. 왜 없는 빈 컵을 들고 자꾸 마셔요. 없는데 아니, 물이 아까우니까. 자존심 싸움이야 뭐야. 뻐근치 이거 하나도 안 매워요? 스파게티 아니냐 이 정도는? 매워요 이거.
아, 저거 맛이 이제 나는 것 같은데. 아까 먹은 게. 이건 안 매운데? 이건 하나도 안 매워. 내가 봤을 때. 약간 늦게 오시나 보네. 전 결론을 하나 얻었어요. 둘 다 매워요. 요즘에 가장 핫한 음식이에요. 뭔데요? 이 국물 어디 갔냐? 아. 이상민 씨가 마라 탕면을 만들었는데 그게 국물이 있어요. 그거를 국물 없게 만들어봤고요. 그만! 그만 말아! 이거는 이제 채끝짜파구리를 국물 있게 만들어봤어요. 하지만 넌 그것이 마지막 채끝이 될 끝이야. 가지야! 맞는 것 같아. 뭔가 길어, 뭔가 길어. 한입만.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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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자, 먹어볼게요. 국물 있는 짜파구리. 살치살구리. 너무 맛있다. 자, 마라라 먹어볼게요. 네. 맛이 없어. 이거는 제가 마라를 싫어하는 것도 싫어하는 건데 조리법도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좀 싱겁고 밍밍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냄새만 맡으라고. 아. 한 입 먹어보실? 이거 너무 맛있어 냄새가. 그러면 시청자들도 냄새 맡게 우리가 해주자. 맡아봐요. 냄새 나죠? 냄새 나죠. 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셀카를 켜보세요. 그리고 찍어. 가운데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보내주시면 선정 후 상품을 드립니다. 한입 드려요? 택도수로 이행시하면 이거 줄게. 최! 최소한 끝! 끝까지 방송을 해야지. 재미있어. 근데 일단 우리 PD들 그 개그 허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랄까? 내가 봤을 때 무한도전 작가 수준이야. 해높아요 진짜. 아니 안 높아요. 물론 내가 웃기진 않았어요 방금. 웃기진 않았는데. 아니 웃겼어요. 재밌었어요. 끝까지 뭐라 그랬죠? 방송을 해야 돼. 와 미쳤다. 대박 브레인이다. 할 말 없게 만들었어. 근데 그거 높아진 허드를 진짜 나는 크리에이터로서 자질이 부족한데 내 친구 기동이는 자질이 너무 뛰어나. 아 저 잠깐만요. 뭐라고? 채끝. 아 이게 채끝이에요 이게 원래? 예예 채끝. 아 그니까 뭐라고요? 이게 고기 이름이 채끝? 채끝.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혹시 도서관이나 조용한 곳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끄시는 게 나을 거예요. 특히 지하철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어. 근데 혹시 막 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수술치료사 거기도 없이. 근데 혹시 뭐하세요? 인터넷에다가 끝으로 시작하는 거 자, 갑시다. 채. 체육 선생님이 끝. 끝으로 오래요. 체육관 끝으로. 거기 여드리. 여러분들, 진짜 이행시 할 때 제일 취한 게 뭔지 알아요? 다 해놓고 설명 붙이는 게 진짜 제일 취하거든요. 체육관 끝으로. 되게 조용하다. 아, 귀하다, 추동아. 왕년에 삼행시 잘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안 터진다. 우리 좀 어려웠어. 우리 삼행시 하는 거 보고 노잼이라고 욕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진짜 이거 어렵다니까요. 채끝살, 채끝살. 여러분들이 그러면 댓글로 채끝살 삼행시를 해서 한번 저희를 웃겨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어려웠던 거야, 애초에.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